수많은 기업들이 돈을 몇 조씩 갖고 있으면서 투자를 안 하잖아요. 할 수도 없고. 왜? 아마 제 생각엔 정치에 막힌 게 더 크리라고 있습니다. 법인세도 돈 내놓으라 그래. 다른 나라 가서 공장 세우려고 할 때 그것도 못 나가게 하고. 근데 이런 그 막 장벽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 통계상에 나오게 되게 되면 저는 이제 경제 전공은 아니지만 하나 크게 경제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 못하면서도 조금 이해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뉴질랜드, 덴마크 같이 인구 몇백만 되지도 않는 나라하고 이 5천만 나라하고 늘 같이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삼성전자 반도체 같은 거는 국가 인구 규모하고는 관계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계 경제라는 게 몇 개 아이템 가지고 그 나라가 뻗치진다면 노르웨이는 연어만 잡아먹어도 석유하고 연어만 잡아먹어도 뭐 7, 8만 달러 잘 돼요. 그 나라가 걱정할 게 뭐 있어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나라 우리나라하고 늘 도표상에서 같이 놓고 비유하는 게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경제인들이. 그건 물론 반은 그 관계가 있겠지만 나머지는 그런 비교 대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도시국가 싱가포르 뉴질랜드 왜 들어가야 되는데 도대체. 그렇지만 뭐 홍콩은 뭐 중개무역만 해가지고 GDP가 잔뜩 올라갈 거예요. 그건 뭐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국가들하고 늘 비교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 예, 그런 걸 좀 섞어서 같이. 우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면요.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국토 면적과 인구수 기준에서 소국형 국가로는 이제 이런 덴마크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라든가 이런 국가들의 5년, 10년 경제 성장을 보게 되면 이제 저조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가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벤치마킹을 통한 성장 모델을 단순히 쫓는 과정이 아닌 우리의 어떤 새로운 성장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각도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마찬가지로 G20 국가 쪽에서 찾아야 되지 G20 밖에 있는 국가 쪽에서는 우리가 크게 참고할 만한 내용이 없다. 없다는 것보다도 우리하고는 현실적 환경이 너무 다르다. 우리 그 핀란드 얘기를 하지만 핀란드 인구 해봐야 350만이라서 부산시 인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인구학적으로 보게 되면요. 1000만 미만까지는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형태의 그 구조입니다. 5천만이 되게 되면요. 이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풀어내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G20 국가들이고 G20 국가 쪽에서도 결국 보니까 영미 국가가 결국엔 내용들을 다 끌고 가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잡은 이유도 그 주제고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점유비가 2%가 채 안 됩니다. 2%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히 이제 어떤 사회혁신이나 복지 쪽을 하시는 분들은 북유럽 케이스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북유럽 케이스는 해봐야 인구 가장 많은 나라가 스웨덴이거든요. 1,100만 정도 됩니다. 그런 나라들은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가능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보는 것은 좀 제한적인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어디 나라를 보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제 고유의 해법을 찾아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앞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분께서 이런 상황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또 정부에 뭐 이렇게 관계되시는 분들 또 국회의원 분들을 뵈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대통령 직속이라든지 총리실 산하라든지 국가규제운영위원회라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국가규제운영위원회. 지금 우리는 각종 규제들이 각자의 부처별로다가 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또 지자체별로 있어가지고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이 담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규제 관련해서 뭐 네가티브 규제 시스템이냐 파지티브 규제 시스템이냐 저는 이것도 잘못된 의제라고 보여집니다. 또 뭐 우리 샌드박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규제는 저도 제가 이 그 작년에 제가 정부 연구용역을 하면서 다 살펴봤는데 규제는 어떤 형태에서 논의가 되어져야 되냐면은 좋은 규제 시스템 관점에서 논의가 되어져야 됩니다. 네가티브냐 파지티브냐가 아니라 좋은 규제 시스템. 좋은 규제 시스템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측 가능성이에요. 예측 가능성. 우리가 이런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규제라는 것이 내 어떤 그 계획이라든가 활동을 가늠할 수 있게끔 해주느냐. 근데 지금 우리는
워낙에 국가적인 측면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이 부처에서는 된다 그랬는데 저 부처에 가면 안 돼요. 또 중앙정부에서는 된다 그랬는데 지자체에 가서 하면 안 됩니다. 지자체에서 된다 그랬는데 또 중앙정부에 가서 하면 안 됩니다. 실례로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할 때는 원스톱으로 됩니다.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통해서 회사를 정리하려고 하면 7개 부처에 관련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를 세우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쉬워도 정리하는 것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의 역할론인데요. 특히 경제정책이라든가 이런 쪽에 와서는 국가의 역할론이 규칙 설계자 역할을 해야 되고 규칙 관리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자꾸 정부가 선수로다가 뛰려고 합니다. 근데 선수인데 책임도 안 지는 선수예요. 나가서 막 플레이하다가 골 들어가면은 막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사진을 막 찍고 실점을 하거나 경기에 지면 어느 순간 빠져있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업하면 어떻게 된다? 패가망신한다. 이게 지금도 여전히 정설처럼 유효한 것이 외래의 선진국가들은 주식회사 설립을 어렵게 만듭니다. 주식회사는 회사 유형 중에서 복잡성이 가장 높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쉽게 다 풀어놨어요. 자본금 100원으로도 회사를 주식회사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100원짜리 주식회사와 시가총액 300조 원짜리 삼성전자가 같은 제도적 기반에서 운영되는 게 대한민국 시스템입니다. 영미국가는 어떻게 하느냐? 비상장을 전제로 한 주식회사와 상장을 전제로 한 주식회사가 다릅니다. 미국은 C Corporation, S Corporation, 영국은 Public Limited Company, Private Limited Company에서 주식회사를 이원화시키는 겁니다. 주식회사가 아닌 장점을 활용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부담들은 실효적으로 나눌 수 있게끔 하는 일종의 그런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법제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끔 하는 규칙 설계자와 집행자, 관리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부에서 자꾸 플레이어 역할을 하려고 하는 정부 만능주의가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우리 이런 후일 주요 포럼과 같이 이런 민간의 그 시빅 소사이어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모임이 그냥 이례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냥 의미 있게, 의미 없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그야말로 후일 지어처럼 어느 날 우리 사회에 중요하게 쓰임을 받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돌아보면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번성했던 그 국가가 바로 빅토리아 왕조 시대 때입니다. 빅토리아 시대. 그럼 이 빅토리아 시대에는 어떻게 열렸느냐? 바로 윌리엄 윌로포스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우리 영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그 주인공이 바로 윌리엄 윌로포스입니다. 이분을 중심으로 런던의 클레팜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클레팜 동네에서 일어난 것이 뭐냐면은 클레팜 섹트 운동입니다. 바로 그 클레팜 공동체가 했던 것이 그 당시에 영국 GDP의 40%를 차지하고 있던 노예 무역을 이제 철폐하는 거였죠. 그러면서 영국 사회에 도덕 재무장 운동을 펼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 클레팜 섹트는 인재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클레팜 섹트를 통해서 배출된 영국의 총리가 두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은 의식이 있는 컨셔스 리더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더디고 오래 걸릴 것 같지만은 본질적인 변혁을 이끌어내는 데는 이것이 저는 정답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교육 사업에 제가 지금 이제 뛰어들고 참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도 마음 같아서는 뭐 어떨 때는 막 저도 정치 나가가지고 막 그 입법 발의도 하고 막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도 있어요. 정치인들 만나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또 행정부 강요들 만나보면은 막 이해가 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저도 막 그쪽으로 가볼까 생각을 하다가 결국엔 그것은 일회적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본질적인 변혁은 결국에는 의식 있는 리더를 계속적으로 배출해서 우리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나쁜 것이 좋은 것을 밀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반대로 좋은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좋은 것을 자꾸 채워넣어서 나쁜 것이 자동으로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 후일 지어 포럼이 방식은 꼭 뭐 학교라든가 이런 교육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의식이 있는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계속적으로 배출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커뮤니티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지금 당장 어떨 때는 뭐 우리 세대는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서라도 빛을 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더디고 오래 걸릴지라도 결국에 본질적인 변혁은 사람에 있고
그 사람, 특히 의식 있는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주어진 소명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질문하셨는데 계속 할까요? 네. 저기 패널 디스커션 있지 않나요? 괜찮아요? 네. 아, 예. 저는 그 여주교육청의 장학관입니다. 그 아까 그 교육에 대해서 이제 뭐 후일 지요 그래서 지금 저 현재로서 필요한 게 지금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인재 양성, 리더 양성, 그 교육의 중요성 또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지금 그 교육에 그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참 잘 들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우리가 그 어떤 국가 혁신을 위해서는 존재론적 질문이 참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그 아까도 뭐 학교라는 것이 그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고 대량 그 교육을 그 대량 생산의 그런 그 하나의 측면에서 나온 것이고 실제 그 21세기에는 이제 그런 어떤 대량 그 생산 체계의 그 어떤 학교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지금까지는 이제 그 우리가 존재론적 관점에서 예, 그 교수님은 예, 교육은 무엇이고 또 교육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되는지 또 학교는 무엇이고 앞으로 21세기에서의 학교는 무엇이고 또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선생님은 무엇이고 또 교사는 무엇이고 교사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될 것인지 또 학생은 무엇이고 앞으로 그 21세기 학생은 아마 20세기 학생하고는 또 다른 그 존재론적 질문이 되어야 되는데 학생은 무엇이고 또 학생은 어떻게 배워야 될 것인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또 영국 또 아니면 또 교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침 그 어제 KDI 제가 이제 KDI하고 같이 이제 뭐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KDI에서 이제 그 경제교육을 하기 위해서 초, 중, 고등학교 이제 선생님들 연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그 KDI에서 만든 그 기업가 정신 교재를 초등학생용, 중등학생용 교재를 개발하는데 제가 이제 참여해서 같이 그 현직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어제 마침 한 그 100여 분 정도의 중학교 선생님들을 모시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 주제에다가 이제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첫머리에 뭘 보여드렸냐면은 혹시 빌리 엘리엇 영화나 뮤지컬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빌리 엘리엇 영화하고 뮤지컬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거기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거의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선생님의 역할은 뭐냐? 그 빌리 엘리엇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영국의 그 뉴캐슬 그 탄광촌이죠. 거기서 별 볼 일 없이 정말 막심을 하고 살고 있던 빌리 엘리엇이 가지고 있는 발레에 대한 호기심과 잠재성을 샌드라 윌킨슨이라는 선생님이 발견을 하고 그것을 세상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내게 해줍니다. 그리고 로열 발레스쿨에 이렇게 입학할 수 있게끔 중간 연결고리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 빌리 엘리엇은 세계적인 발레리노가 되었죠. 그게 실화 내용입니다. 실화 내용. 선생님의 역할은 결국에는 학생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과 가능성들을 발견하고 세상 밖으로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게끔 하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선생님들의 역할이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 세상과 연결될 수 있게끔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죠. 제 와이프가 현직 교사거든요. 한 20년 넘었습니다. 제 처가 지금은 다 교육자 집안입니다. 뭐 현직 교장, 교감 선생님 또 은퇴하신 분들 다 그렇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같이 꺼내니까 웃어요. 제 와이프가 그런 얘기 절대 밖에 가서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 우리의 지금 교육 구조가 지금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면은 뚜렷하게 학생을 위해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실제 저희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에 우리 학생들이 학부과정에 입학을 하면은요. 대학 4년을 졸업하는 동안 교수님하고 면담 한번 안 해보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대학의 현재 구조가 학생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탐색하고 뭔가 그 가능성과 잠재성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게끔 하는 그 하는 노력에 대해서 인정과 평가되는 것이 단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중학교는 왜 존재하나요? 고등학교 특목고를 보내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고등학교는 왜 존재를 하나요? 대학을 잘 보내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초등학교는 왜 존재하나요? 그냥 아이들 케어하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한 2년 정도 전에 교육부의 교육정책과가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의 그 과장님하고 서기관 사무관 그다음에 장학사 분들 한 모시고 대전 유성 리베라 호텔에서 한 반나절 정도 이렇게 세계 교육 혁신과 관련해서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제가 한 4시간 정도 했는데요. 오전에 4시간 정도 했는데 아침 일찍부터 했습니다. 점심 때 끝날 때 되니까 전부 기립박수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안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교수님 너무 좋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 들어보니까 왜 불가능한지 알겠더라고요. 첫 번째, 교육의 변화를 주려고 하면 교육 시술을 바꿔야 되는데 교육 시술을 바꾸게 되면은 선생님들 TO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선생님들 TO가 영향을 받으면은 사범대학 정원이 영향을 받게 되고 사범대학 정원이 영향을 받으면은 그 사범대학 교수 또 정원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시소 30분 하나 바꾸는 데 있어서 머리띠 메고 거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표현이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풀지 않으면은 한국의 교육과정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교육을 바꿀 때는 반대 어떤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들하고 어떻게 소위 말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어떻게 그분들을 또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시키면서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이렇게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우리 교육부를 놓고 보게 되면은 여전히 갈릿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그래서 저는 막 그걸 갖다가 결국에는 바꾸려고 해봐도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라도 그 다음에 또 의식 있는 몇 분이라도 같이 힘을 합쳐서 밖에서 그런 일종의 어떤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유효한 모델들을 만들어서 자꾸 그것이 영향을 줄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을 하자. 그것이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이렇게 이제 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뭐 어느 순간 바뀌겠지만 그 바뀌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 리더의 몫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영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까 그 다보스 포럼이 이제 너무 올드해져서 네, 저희가 앞으로 한국의 다보스가 돼야겠다라는 생각,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거는 다보스 하면 일단 다 알잖아요. 아, 뭐구나 하는 아는,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는 그런 의미 있는 커뮤니티가 됐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와 두 번째는 그 다보스 포럼의 역사가 40년이 넘었더라고요. 40년이 넘었는데 저도 이제 미래 트렌드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면서 주로 저는 영미권 그리고 뭐 같은 다양한 나라에서 미래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연구를 해서 실행을 하는지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거의 많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단체들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 그런 일들을 일회성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꾸준히 끌고 가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꾸준함이 우리한테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후일주요 포럼은 오래가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커뮤니티라고 이렇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네, 그렇게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참 보실 것들이 많은데 시간상 그런 말씀은 이제 식사 나누시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은 정말 모시기 힘든 분들을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작년에만 해도 참 새로운 인연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그게 다 이제 그 세종어 공부를 시작하면서 시작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인연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김신혜 박사님 계신데 김신혜 박사님 잠깐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김신혜 박사님 오셨는데 제가 김신혜 박사님을 통해서 김신혜 박사님 이제 전공은 참고로 이제 교육학이시고요. 김신혜 박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21세기 집현전에 계시는 분들을 알게 됐어요. 네, 21세기 집현전에 계신 분들께서 이제 세종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눠주실 텐데
저희가 마치 그 선교사처럼 네. 이런 접근을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네. 그 이런 접근이 세종에서 나오고 또 어떤 역사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미 우리도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데 그리고 미국과 영국에서 나오고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실현해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 예, 급기야 이제 이분들께서 본인들이 만난 세종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나눠주시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랜 시간 기다리셨는데요. 이 세션을 진행해 주실 이제 함진호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함진호입니다. 예, 저희가 전체 배정받은 시간이 1시간이고요.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짧게 할 거고요. 저희 4명은 지금 같은 과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제 이름이 미래사회 협력적 설계 및 실현기술 융합 클러스터라는 과제고요. 제가 이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이고 거기서 나온 과제입니다. 근데 저희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있고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집현전 같은 기관이 또 경제 인문사회 연구회가 있어요. 두 군데 같이 협력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발제식으로 많이는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10분 내외로 할 건데 저 오늘 와서 굉장히 이영달 교수님으로부터 힘을 받은 것 같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오늘 온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집현전이죠. 집현전 저희 뭐 한글 세종대왕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 인재를 집현전을 통해서 전체를 모아주고 그 안에서 많은 소통이 있었다. 집현전이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저기 있더라고요. 근정전 옆에 승정원과 근정전 사이에 있다. 굉장히 어떤 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 국가적으로 정책들 같은 거 개발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위치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많은 자료를 세종이라면 박현모 교수님 자료에서 그냥 컷앤페이스트 했어요. 제가 만들려고 했더니 만드는 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걸 갖다 소개해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저희 연구원들의 꿈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600년 전에 이미 하셨고 있구나 하셨다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좀 부럽기도 하고 600년 전에 한 걸 왜 우리는 지금 못하는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집현전 아까 페이지 보면 한 100명 정도 100여 명 있었던 것 같아요. 32년 세종 재위 기간 동안 그 정도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의 큰 국가적인 집현전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입니다. 말씀 그 말 그대로 과학과 기술을 다루는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운에 말씀하셨는데 뭐 이공계 쪽이고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냥 스태프 뭐 그렇죠. 키스텝 원장님도 와 계신데 키스텝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저는 사실 요거를 이게 저거죠. PDF. 제가 파워포인트를 하면 저게 나중에 올라가는데 경제인문사회 연구회가 내셔널 아젠다를 세팅하는 그러한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그걸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리소스가 뭐고 그걸 어떻게 설계해야겠다라는 것을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저희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거기서 나온 아젠다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저희가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트리 같은 경우는 ICT 기반의 국가적인 소요기술을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들은 결국 국가 경제 발전, 국가 발전에 이바지를 하는 역할을 저희가 합니다. 어차피 사회는 기술 기반으로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7년과의 성과가 있는데 뭐 이런 걸 했습니다. 애트리 한 절반 정도에서 좀 뿌듯하고요. 아까 이영달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지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IMD 그 스위스에 있는 그 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은 저희 과학 경쟁력은 6위, 기술 경쟁력은 8위라고 합니다. 여기도 호수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들 등수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어떻게서라도 좀 올리려는 그런 걸 많이 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의 GDP 14위입니다. 14위라면은 그보다는 꽤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많은 여태까지의 어떤 성과가 있었고, 저희가 60년대부터 지금까지 국가 경제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가 G20에 들고 경제가 10위권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세종이라면 책을 보셨으면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1418년부터 1450년까지 그때 세종 당시의 한글 보면은 이렇습니다. 중국 넷, 일본 영, 한국 21, 그리고 다른 나라 여러. 이거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이에요. 다행히. 그렇죠? 그래서 보면 47%를 대한민국 아니죠.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했구나 라는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정말이냐라는 분이 있어서 정말 이런 저희 그쵸? 그래서 제가 박 교수님께 자료를 요청했더니 10분 만에 주셔서 그쪽에 했더니 이렇게 빨리 올 수가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했고요. 천지인 그쵸? 그래서 시간, 역사, 역법, 선진 농업부터 쭉 해서 문자까지 문자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고 봅니다. 엄청난 성과가 있었구나. 저는 600년 전에 이런 연구기관이 있었을까? 사실 그 이후에도 저희 없었습니다. 이런 집단적인 연구, 집단 지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연구기관이 채 100년? 150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에디슨의 그 연구기관을 최초의 어떤 기업형 연구기관으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채 한 200년, 150년밖에 안 되는데 이제 세종시대에는 그걸 어떻게 이렇게 잘 하셨는가 사실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것들 여러분들이 또 분석을 하셨어요. 당연히 이런 성과가 나오면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게 뭐냐 했더니 이런 것들입니다. 국제과제로서의 과학기술정책, 최고 통치자로서의 과학기술에 대한 진영, 과감한 투자, 항상 인재 등용,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 과학기술의 민족화, 기초조사의 기술의 도입. 뭐 너무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이런 거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자료는 어제 드리고 밤에 좀 생각을 하다가 이 비슷한 데가 어디 없느냐 좀 봤습니다. 네. 좀 치다 보니까는 그 IEEE에서 제가 애틀이 들어갔을 때 한 30년 전쯤에 특집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게 제룩스 팔로 알토 연구소에 대한 특집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다녔는데 이사 다니면서 얼마인지 몰라요. 인터넷을 뒤져보니까는 예,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한 연구자가 한 몇십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거의 ICT의 초기 모델이 거기서 다 나왔어요. 빈맵이 나오고 윈도우 시스템이 나와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뺏겨갔고 뭐 등등이 다 그 정도라면은 좀 비견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거기도 ICT에 한정되는 것이고 세종대왕께서 하신 것들은 모든 것들을 통틀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안 썼지만 제가 그 텍스트에는 만약 노벨상을 그때 있었으면 몇 개쯤 받았을까? 32년 동안 계산하니까 91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쓸까 하다가 너무 뻥일 것 같아서 안 썼지만은 47%면 매년 나오는 그 노벨상 8개 매달 32년 곱하면은 192개고 그 중에 47%면은 9개가 넘게 받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렇게 했던 그 근본적인 뭔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건데 그게 뭘까를 보다가 경연이라는 제도가 있었더라고요. 세미나식 국정 토론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되시는 분들은 다 그거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신용은 하지만은 제대로 못한 것 같고요. 그런데 보니까요, 이것도 박현무 교수님 거 그대로 그냥 바꾼 건데, 당시에도 관료사회가 복지부동 그 자체였다라는데 좀 뭔가 위안을 받습니다.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이런 것들을 거저한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을 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경연을 도입했고, 왕과 신하들이 함께 모여서 고전을 읽고, 그쵸? 함께 나란 일을 토론하는 그런 회의를 말한다고 합니다. 무려 1898회나 개최되었다. 모든 성과가 여기서 나온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도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심은 저희 국가 출연연구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15,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5,000명, 해서 2만 명. 세종시대는 어떤 한 시점에 한 40명, 30여 명 존재했다고 그러니까는, 2만 나누기 40하면 얼마죠? 한 50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적은 인력들이 이러한 성과를 도출한 것은 결국 그 안에서의 각각의 사람들과 굉장히 많은 소통을 했고, 그때 경연이라는 것 통해서 서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의 자기 역할을 명확히 찾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것이 저희 지금 생각이고요. 어느 정도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찾아보니까는 전체적인 출연연구기관 25개가 있습니다. 저희는 25개 기관의 소통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거기에 인풋을 넣고 또 그 어떤 과정을 같이 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뒤에 이제 세 분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미래의 학자가 만난 세종, 박성원 박사님 하실 거고, 데이터 과학자가 만난 세종, 암청원 박사님 하실 거고, 세종이 배우는 공론 정치, 권선필 교수님이 말씀하실 건데, 제가 이 그림을 어제 그렸거든요. 근데 이영달 교수님의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퍼스펙티브가 있고, 프린시플을 만들고, 프랙티스를 하는 그 과정이, 계속 연계가 되는, 제가 그래서 첫 번째 그 박성원 박사님은 계획에 대해서, 제가 미래 예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미래 예측은 저희가 큰 비전을 정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계가 있어야 되고, 그걸 실험을 해야 되는데, 세종시대와는 달리 저희는 빅데이터와 또 소셜 시뮬레이션, 뭐 AI 같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통해서 어떤 실험을 하고, 그런 것들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민족처럼 자주적인 어떤 민족은 그대로 뭐 시키는 대로 네가 너한테 굉장히 좋은 거니까 알아서 내가 주니까는 그렇게 하면 되라고 먹히지 않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공감,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세션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연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병렬적으로 일어나는데 저희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열심히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 분 나와서 예, 박성원 박사님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성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제 임기철 원장님께서 계셔서 말씀들이 이렇게 어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참 보면은 우연적인 만남이 또 새로운 지식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것을 저는 연초부터 참 경험하게 됩니다. 함진호 박사님, 또 박현명 교수님, 또 권혜진 대표님 덕분에 제가 우연히 정말 세종의 세계에 들어가서 세종은 과연
미래지향적 마인드 혹은 퓨처 센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를 좀 한번 가볍게 그러나 저로 나름대로는 상당히 깨달음을 얻었던 그 과정들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이것이 어떤 강의라기보다는 좀 하나의 발제라고 할까요? 문제를 던지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미래학자가 만난 세종이라 그랬습니다만은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변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미래연구자는. 그래서 어떻게 변화를 관찰하고 또 우리가 놓친 변화는 어떻게 알아챌 수 있고 또 그 변화에 대비하고 적응하는 이런 것들은 뭘까?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래학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대한 해석, 대비, 대응 이런 건데 동아시아에서 통용된 변화의 인지 방법을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와 철학적 토대에서는 변화를 어떻게 관찰했을까? 첫 번째, 이게 이제 장자에 나오는 그 고사들 세 개를 가지고 변화를 어떻게 해석했던가 하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건데 첫 번째는 멀리 보는 거죠. 그 여름 매미 고사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만 사는 매미는 이제 봄, 가을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변화의 방향성, 본질, 이런 것들이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미래 연구자들이 뭐 20년, 30년, 혹은 100년, 이제 이런 미래 측들을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때 나는 죽어. 난 여기 없어. 뭐 그런 미래까지 내가 어떻게 알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주 유명한, 저명한 이제 사회학자, 앨리스 골딩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재는 시간으로 치면은 200년이다. 현재가 200년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들어봤더니 그런 거죠. 내가 태어날 때 나를 안아주던 할머니, 예를 들어서 1900년에 태어났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지금 만나게 될 손자, 손녀가 있다고 치면 그 손자, 손녀가 죽게 되는 2100년이라고 치십시다. 그러면 내가 만난 할머니와 내가 안아준 그 손자가 살아가는, 죽게 되는 그 해까지 1900년에서 2100년 그게 내가 말하는, 내가 겪고 있는 내가 영향을 미칠, 내가 영향을 받을 현재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200년 정도는 봐야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의 근원이 무엇이고 또 내가 미칠 영향이 어딘지를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에도. 두 번째 동아시아에서 통용된 변화인지 방법은 넓게 보는 겁니다. 조삼모사라는 고사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아침에 세 개 원숭이에게 도토리를 주고 네 개 저녁 때 줬더니 원숭이들이 아주 화가 나가지고 야 그럼 내가 아침에 네 개를 주고 저녁에 세 개를 줄게 그랬더니 아주 기뻐했다는 그런 고사죠. 근데 이걸 갖고 원숭이를 속였다 뭐 혹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철학적인 해석들을 보면 옳고 그름을 나누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아침에 세 개를 주는 거 저녁에 네 개를 주는 것이 옳다라는 그 관념에 집착하면 사실 변화된 세계에서 다른 가치들을 적응하고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항상 세계라는 건 변화하고 가치가 변화하고 그래서 사실 현재의 옳고 그름이 꼭 미래에도 옳고 그럴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어놓고 보는 거 개방성 혹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 그런 것들이 사실 지도자가 갖춰야 될 혹은 그것이 변화를 읽고 대응해야 될 그런 태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동아시아의 우리 선조들은 굉장히 변화를 깊게 봤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사가 호전몽이죠. 장자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이제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나비인가? 혹은 내가 나비인데 장자가 되는 꿈을 꿨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일각에서는 삶은 일장춘몽이다. 혹은 인간 중심적 어떤 시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지만 미래학적 시각에서 보면 사실 나비라고 하는 거는 애벌레였잖아요, 그렇죠?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나비가 된 거죠. 사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은 애벌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조만간 그게 나비가 되는 거죠. 굉장히 변형적
변화가 오는 것을 사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장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비가 돼보지 않는 거죠. 그 변화를 깊게 이해하고 그 방향성을 짐작하려면 그 나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변화 속에 뛰어들어서 비록 내 정체성 혹은 내가 알고 있던 세계 그런 것들이 흔들리고 깨질지라도 그 변화 속에 뛰어들지 않으면 그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멀리 넓게 깊게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변화에 대해서 봤다. 근데 이게 이런 시각들이 세종에게서 나타났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제 관심사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씩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조선왕조실록을 제가 이제 열심히 뒤져서 거기에 이렇게 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걸 잘 만들어놔서 어떤 단어를 치면 그것이 실록에서 어떻게 나오고 그리고 그 세종실록에 몇 회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쳐봤죠.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미래라는 단어를 치면은 몇 개 안 나와요. 왜냐면 사실 미래라는 단어는 근대적 산물이에요. 우리가 미래를 불확실하다고 느낀 거는 근대예요. 그전에는 농경사회에서는 변화는 있지만 예측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왜냐면 봄 다음에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오고 이게 패턴화된 그런 시대적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장래라는 말을 더 썼어요. 그렇게 이제 약간 테일러링, 재조정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래는 장차 올 미래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처럼 과학기술이 미래를 급격하게 바꿔대서 미래, 불확실하다 이렇게 한 거는 사실 근대의 상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래라는 말을 넣었더니 네, 영어 이제 한자로는 저렇게 장래 혹은 후래 혹은 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제 장래라고 해석을 한 거죠. 세종실록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장래라는 단어가 184건이 나오는데 이게 혹시 세종의 그 재위 기간이 길어서 그러지 않나. 그래서 제가 다른 것도 좀 살펴봤어요. 뭐 영조는 뭐 50년이 넘게 했기 때문에 제가 연도별로 장래라는 말이 얼마나 나왔나 봤더니 그래도 세종이 제일 높아요. 4.8회. 그러니까 매년 한 5회 이상은 신하든 임금이든 장래라는 말을 했던 거죠. 근데 다른 실록에 나오는 장래를 제가 텍스트를 좀 봤더니 다 이런 거예요. 장래를 염려하다, 장래를 걱정하다. 근데 세종이 장래라는 말을 썼을 때는 독특한 텍스트가 맥락이 발견이 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장래를 과학적으로 대비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장래를 그냥 염려하지 않고 야, 우리가 매년 이렇게 기후가 바뀌고 어떤 때는 가뭄이 오고 어떤 때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난리인데 이런 것들은 좀 과학적으로 측정을 해서 대비하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추구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래를 걱정하는 것도 많지만 장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데에서도 세종은 다른 왕들과 달리 독특한 그런 것들을 보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계가 넓으면서도 그 장래를 대비하려고 하는 과학적으로 그런 면모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눈여겨본 텍스트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박연이라고 하는 이제 아악을 개발하고 확산시킨 그 음악가죠. 그 박연하고 같이 세종이 여러 가지 이제 음악 작업을 하는데 세종실록 59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말뜻은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때 어떻게 이런 얘기가 있는지. 중국의 경은 과연 화하고 합하지 아니하며 지금 만든 경이 옳게 된 것 같다. 경석을 얻는 것이 이미 하나의 다행인데 지금 소리를 들으니 매우 맑고 아름답고 유를 만들어 음을 비교한 것은 뜻하지 않은 데서 나왔으니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음악에 관련된 얘기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요. 이측 일매가 그 소리가 약간 높은 게 왜 그렇지?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박연이 즉시 살펴보고 아뢰기를 가늠한 먹이 아직 남아있으니 다 갈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고 물러가서 이를 갈아 먹이 다 없어지자 소리가 곧 발견됐다. 제가 이 텍스트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세종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신하들이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격려한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앞서서 미래를 보는 시각에서 다양성, 오픈니스, 개방성, 유연성 이걸 이제 봤는데 사실 선진국에서 저희가 눈여겨볼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뭐냐면 걔네들은 혁신을 강조하기보다도 학습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더 잘 배울 수 있으면 혁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종이 만들려고 한 거는 물론 훈민정음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도 글을 배워서 그 학습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신하들이 또 엘리트들이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독려해서 이 학습사회를 만들고 혁신을 추동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세종의 덕목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종은 학자들하고 신하들에게 끊임없이 되물으면서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죠. 그래서 창조적 학습사회라는 책을 펴낸 조셉 스티글리츠가 더 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생산성 향상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습이 적으면 혁신도 적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종은 이런 학습사회를 만들려고 했구나. 누구라도 혁신에 뛰어들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변형적 미래사회. 그러니까 애벌레에서 어떻게 나비를 예측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걸 상상할 수 있었을까? 그런 시각이 세종에게서 나타난다 하는 것들을 이제 제가 좀 보게 되는데, 징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미래학계에서는 이머징 이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렌드의 전 단계가 되는 것. 아주 작은 약심호지만 그것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그런 것들을 알아채는 게 조선이나 고려시대 때에도